좋아하고 이기는 데 자신 있는 승부욕 강한 캐릭터입니다. 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성공의 회의가 밀려오고 연애보단 일이 더 좋았던 인생에 박목원이라는 남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자,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넓고 깊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계신 임수정 씨의 활약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왼쪽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화이트 수트 차림. 네, 왼쪽 끝까지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트 수트로 정말 업계 1위 유니콘의 어떤 그런 신세적인 모습이 할까요? 네, 멋집니다. 네, 베타미를 연기할 우리 임수정 씨 무대 위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장기웅 씨와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갈까요? 네, 역시 왼쪽부터 시선 함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캐스팅 소식부터 아주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두 분, 정말 많이 다르지만 서로의 일상을 설렘으로 뒤엎드는 리얼 로맨스로 여름밤을 뜨겁게 수놓을 예정인데요.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 두 분의 티샷 정말 보고만 있어도 너무 흐뭇해지네요, 그죠? 네. 자, 나란히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안방극장을 뒤흔들 정말 설렘 가득 로맨스가 네, 6월 5일 찾아갑니다. 정면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조금 더 설렘 가득한 포즈 손인사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가능하시다면.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다정하게 한번 포즈 취해봤고요. 네, 우리 임수정 씨는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 장기웅 씨 단독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장기웅 씨는 건블류에서 게임 음악을 만드는 밀림 사운드 대표이자 천재 작곡가 박목원으로 변신합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다녔고 한국이 좋아 돌아왔다는데요. 일반적인 20대와 비교해 볼 때 나름 뭐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박목원은 오랜만에 오락실에서 만난 승부욕 강한 고수 베타미의 승부욕에 반해버린다고 하죠.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출연장마다 정말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는 장기웅 씨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박목원을 연기할지 기대됩니다. 정면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리얼한 로맨스가니까 하트 한번 갈까요, 장기웅 씨? 네, 귀엽게 하트. 좋습니다. 어떤 로맨스를 보여주실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장기웅 씨와 또 베타미 역의 임수정 씨가 펼치는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장기웅 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바로의 소셜 공부장입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유도 선수 출신이고 좋아하는 건 주짓수와 분노 해소방 그리고 아침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가끔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체육이 된 기술과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주에 남자가 없는 팔자라더니 만나는 남자마다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는데요. 어떤 역할이든 탄탄한 연기로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이다희 씨의 새로운 매력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오늘도 아주 검정색 원피스로 드레스로 너무나 예쁘게 포토타임을 수놓고 계십니다. 우리 이다희 씨 고맙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현재 유니콘에서 그녀의 결정은 곧 굴지의 기업 KU그룹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송강영이 KU그룹의 아들 오진우와 정년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남편과는 서로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파트너십으로 살지만 송강영은 오랫동안 묻어뒀던 자아를 찾기 위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하죠.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을지 송강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혜진 씨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전혜진 씨 고맙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